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옛적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록된 야곱의 사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열어주시고 야곱이 만난 씨름하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기 그의 인생길 60여 평생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여 빼앗는 자. 그가 당면한 문제는 분노한 그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왜 분노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의 약점, 즉 종일토록 사냥터를 돌아다니다가 음식을 먹지 못한 그 허기짐, 그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을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라는 그 사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자의 축복마저도 에서인 것처럼 털이 있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 빼앗아간 그 동생에 대한 분노입니다. 야곱은 오늘 기록한 이 본문에 보면 분을 품고 마주오는 형 에서라는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3절, 15절까지 다시 보십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밤을 샜단 얘기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계산 빨리 하신 분 몇 마리예요? 550마리가 넘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550이지만 약대 30과 그 새끼요라고는 그 새끼 숫자는 안 나오니까 550이 넘는 가축을 무엇으로 준비했다라고 나옵니까? 형에게 줄 예물로. 여러분, 이 예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에서에게 예물로 준비했다고 나오느냐? 이 말의 핵심은 에서와의 화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에서의 분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한 야곱은 죽음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 영적인 암시는 깊이 살피겠습니다만 분에 찬 에서를 만난 것이 야곱의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분에 찬 에서가 아니라 진노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상태가 유지되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해해야 할 상대는 에서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니라 라는 밑에 깔고 있는 깊이 있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예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이 당시 야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을 이용하여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구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책 중에
분노에 찬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선물입니다. 여기서 예물로 표현되고 있음을 주의하라 그랬죠. 근데 이걸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세소로 나눠서 보냈으며 선발 때 또 가운데 가는 건 마지막 것을 각각 상거를 띄우라라는 얘기는 거리를 꽤 많이 띄워서 첫 번째 도착한 후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착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한 번에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에서가 한 번에 분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번 앞에 오는 선물을 칼로 치고 진멸했다 하더라도 두 번, 세번 계속되는 그의 마음을 보면 누그러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에서의 분노를 어떻게 하든지 누그러뜨리자라고 하는 그의 간절하고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저는 이 세대로 나누고 각각 부탁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삼고초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비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의 전략가인 제갈량 그 책사가 꼭 필요한데 제갈량이 정계에 관심이 없이 초가삼칸에서 머물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길 세 번이나 쫓아가서 찾아갑니다. 안 만난다라는 걸.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자기 마음을 다 드리는 모습이 이 선물, 예물을 세대로 나누어서 보낸 야곱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 내용이 절수가 길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20절에 이렇게 한 이유가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는 야곱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누구의 방책, 누구의 실행이라는 거예요? 역시 야곱이 하는 실행 방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꾀를 내서 자기 방식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길게 설명한 앞에 13절에서 19절의 그 모든 내용은 야곱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20절이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분노한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꽉 차 있었다.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것만 해결하면 나는 이제는 이 나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야곱은 누굴까요? 이 시대의 야곱. 당면한 내 인생의 향로에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라고 종일 고민하는 우리가 야곱이 아닐까요? 당시 야곱은 분에 복받쳐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인의 특공대를 데리고 오는 형 에서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것만 피하면 다 끝난다. 뭐가 다 끝나요? 아, 외삼촌하고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도움으로 이제 분에 복받쳐서 복수하겠다고 올라오는 에서만 피하면 아내도 내쫓겠다. 아들도 11명이에요. 재산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인생의 대로가 쫙 펼쳐질 거예요. 이 고비만 넘으면 그러니까 이 당시
야곱의 머릿속에는 내 생각에는 하고 13절에서 19절까지 일곱 개의 절을 걸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혹시 야곱처럼 아내 넷은 아니더라도 내 반려자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까?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자녀에 대한 출세 문제입니까? 혹은 자녀나 나의 건강 문제로 종일 고민하나요? 조금만 더 재물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위기, 종일 내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이거 싹 해결되고 나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텐데 그런 생각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일곱 절에 걸쳐서 고민하고 고민하던 야곱이 여러분 20절의 내용이 뭐냐면 19절까지 야곱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밤새 생각해서 짜낸 그 생각의 핵심은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에 만나면 나를 용서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3절은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약간 관계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 읽어봅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이미 건너갔죠. 예물은 건너갔어요.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하룻밤을 더 새는 겁니다. 밤을 지내다가라는 뜻입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자, 예물을 앞서 보냈고 그 다음 밤을 지새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안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나를 합니다. 야곱이. 근데 어느 때 했다라고 나오느냐? 21절 경야하다가 합니다. 밤을 지새다가. 이 말은 그가 깜깜한 신앙의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깜깜한 밤을 지내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22절 언제 이 일을 합니까? 밤에 일어나서 합니다. 바로 그 밤에. 밤새 고민하고 어둠 속에서 고민하다가 날이 새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한 추가적인 결정은 처자식 전부를 얍복강으로 건너서 보냅니다. 캄캄한 희망이 없는 그의 마음이 고민으로 가득 찼을 때 내린 이 결정이 무엇일까? 예. 이 두 가지 21절과 22절의 내용도 성경 말씀은 친절하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게 23절입니다. 23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이게 요약된 거예요. 캄캄한 밤에 밤중에 일어나서 행한 행동이 이거다. 무엇을 건네고 무엇을 건넸어요? 처자식과 그의 소유를 강 너머로 건네 보냈다. 우리 성경에 23절에 그 소유도 건네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그 소유라는 이 단어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그의 모든 소유입니다. 예, 그건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도 유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24절에 야곱만 홀로 남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홀로 혼자가 된 겁니다. 외톨이가 된 겁니다. 다 건네 보냈습니다. 얍복강 너머로.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요약적이고 압축적인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화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갑니다. 14장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20페이지 26절 27절을 먼저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과 27절 말씀은 누구에게 나올 때 이 조건 충족이 안 되면 불합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 요건 충족이 안 되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전에 한번 상고했지만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에 임하는 자의 비유, 쌍둥이 비유를 28에서 32절까지 중간에 제시한 후에 다시 3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창세기 32장 23절 23절이 가리키는 바가 야곱이 자기 처자식,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형 에서를, 에서가 품고 있는 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작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예물로 나눈 세대 앞서 보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추가적인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밤을 세우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안 되겠다. 부인 넷, 자녀 11명, 그 전부 야복강으로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3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모든 소유를 건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모나 자녀나 내 목숨이나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만나러 올 수 없어 라고 한 상황이 야곱의 추가적인 결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외톨이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처자식과 분리되고 재산과도 분리되고 아마도 여기 기록 창세기 기록에는 압축적으로 또 여백이 많이 그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까지 괴로워하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 위치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 회심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홀로 됐을 때 24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씨름하는 내용이 24절에서 30절까지가 일어나요. 그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그가 바로 사람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사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에서의 분을 푸는 예물 그거 관계없이 나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홀로 됐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사실. 그게 신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다.
자, 누구를 만나는지 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이 가리키는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 남은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했대요. 언제까지요? 그 밤중부터 시작해서 날 새기까지. 그런데 24절에서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 근데 이 씨름이 다 끝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30절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한 야곱의 입에서는 고백이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기 압축적이고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 형태로 기록된 창세기의 야곱의 사례지만 두 가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씨름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인격적으로 그 어떤 사람, 씨름하는 자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존재가 누굽니까? 완전한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사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명을 띠고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낱말풀이를 하면 구약에 그렇게 신의 현현으로 드러났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중요한 변화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가 바로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야곱의 얘기입니다. 많아요, 구절이. 그렇죠? 여기도 7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 스토리, 이야기가 이끌어 나가는 어떤 테마, 확 바뀐 걸 보셔야 됩니다. 24에서 30절까지는 형 에서를 고민하던 야곱의 모습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분노에 찬 에서, 그내 인생의 걸림돌, 저것만 놓으면 내 인생 탄탄대로인데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최대의 인생의 문제가 여긴 싹 사라졌어요. 뭐에만 집중합니까? 그 사람하고 씨름하고 나중에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인생 최대의 문제, 분노한 에서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라는 생각에 몰두했던 야곱이 이 생각은 어디로 사라진지 사라지고 당신의 축복이요. 안 보낼 거요. 꼭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바뀐 모습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씨름했던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안 알려줍니다. 왜 씨름했는지 내용도 안 알려줍니다. 에서에 대한 걱정이 야곱의 머릿속에서 왜 사라졌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 여백입니다. 왜 여백으로 남길 걸까요? 그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니까. 너의 얘기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알고 싶으냐? 확인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분노한 에서라는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병사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예?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직접 만나러 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야곱과 씨름하러 내려오신 이 사람 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씨름 내용이 안 나오니까 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겠느냐? 성경의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폈던 13절부터가 분노한 에서라는 인생 최대의 걸림돌, 위기, 그걸 타개하기 위해 야곱이 짜내는 각종 전략과 내용을 설명하는데 바로 그 앞입니다. 바로 그 앞에 11절, 12절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게 있어요, 야곱이. 12절 마저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한 약속입니까? 분노한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이 거하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약속 너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분노한 에서, 20년 후의 얘기입니다. 에서가 지금 나를 잡으러 왔는데 이걸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에서를 나한테 치워주세요.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야곱의 기도의 핵심 두 가지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항로의 최대의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했던 약속.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 게 아니고 내 인생 항로의 최대 걸림돌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를 해결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 문제에 골몰하던 야곱이 혼자 됐을 때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만나러 갑니다. 내 축복 너에게 준거 잊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뿐이다. 직접 만나러 가고 직접 대면하여 삿발을 잡고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내 인생의 문제를 논하고 해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안 겁니다. 다릅니다, 두 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단계는 구원으로 이끌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게 야곱이 회심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는 안 나와요. 이게 씨름의 내용인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또는 얘기했을 것이다. 야곱아, 에서의 분노가 너의 문제가 아니란다. 너는 생각하기를 에서의 분노의 문제를 넘으면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의 문제는 에서의 분노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분노는 분노도 아니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것이다라는 사실이다. 그게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당면한 에서라는 문제를 넘고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진짜 문제는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죄의 문제 때문에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걸 해결하고 나와 영원히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의 핵심이야. 그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확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일단 생각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에서의 분노는 나오질 않아요. 이제 알았어요. 야곱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은 에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 이 사람 놓으면 안 되겠다. 26절 보십니다. 26절. 24절부터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26절 말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분노한 에서 문제에서 완전히 이 사람의 축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놓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와. 그냥은 절대 못 가십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인생의 문제, 현 세상의 문제, 에서의 문제에서 그 씨름하러 오신 분이 얘기하는 그 문제로 확 바뀐 모습입니다. 확 바뀐 모습입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간단간단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26절에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원하는 상태에 가기 바로 전에 25절이 위치하고 있음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25절. 어떤 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쓰고 내려와서 야곱과 육체적 씨름을 했다면 60살 된 야곱 하나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표현했을까요? 손가락 하나라도 이깁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이겨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고집, 야곱이 생각하는 건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씨름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씨름에서 이기지 못함이 아니에요. 야곱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 없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들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됐다. 그냥 들어주지.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시킵니까? 그리고 야곱의 마음은 그 뒤에 왜 이렇게 축복을 갈구하는 상태가 됐을까요? 환도뼈가 뭡니까? 환도뼈는 사람의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대퇴부의 그 동그란 뼈입니다.
이 뼈가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뼈는 사람의 몸의 활동의 중심점입니다. 고기가. 그게 위골됐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중심이 무너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중심으로 사람은 움직입니다.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나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형 에서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에서는 나를 용서할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 전략 다쓴거 아니에요.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활동의 중심점, 환도뼈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위골시켰다라는 게 뭐예요? 중심을 무너뜨린 거예요. 못 쓰게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너 나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네가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내가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다. 그러면 먼저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뭘 해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방식 전부 중심을 무너뜨린 뒤에 축복을 주마. 씨름해서 그렇게 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의학상식은 즉수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환도뼈, 대퇴골에 붙어 있는 그, 예, 골반에 있는, 이거는 말 한마디가 끌어도 빼기 힘든 인대 조직으로 쌓여 있대요. 가장 강한 결합이라는. 근데 씨름하다가 지는 사람이 한번 툭 쳐가지고 그걸 위고시켜요? 하나님이니까. 이 씨름에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은 야곱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간 것을 얘기하는 기록입니다. 아, 들어줘야 되겠구나. 야곱이 이제 자기가 당면한 인생의 씨름의 핵심을 알았다. 들어줘야지. 그런데 그 전에 뭐 먼저 하세요? 중심 먼저 무너뜨립니다. 내 방식대로는 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저는 또한번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구원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자의 마음을 보고. 져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축복이 너에게 간다? 내가 생각했던 중심적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전략, 너의 방식, 중심 무너뜨린 다음에 축복이 간다. 이제는 대퇴골이 위골된 야곱은 어떤 정상적인 행위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오게 하는 그 핵심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 절름발이 표현이 그렇지만 절름발이 병신 만들어 놓고 무슨 행위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행위로 오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 26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위골시켰으면 축복 주시면 되지. 마지막 요청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청. 날셀때 됐다. 나 갈란다. 보내라. 뭘 보시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 요때 됐어요? 그럼 하나님 가셔야 되는데 나는 죽었네. 포기할래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축복에 못 들어갑니다.
날이 새려하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고 일을 하십니다. 이제 나의 축복이 너에게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건, 날이 샌다 지금. 날 갈란다? 할말 있어? 다행히도 야곱은 어떤 마음을 비쳤습니까? 26절 하반절이죠.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시간을 돌아가는 지구 자전을 막을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놓겠습니다. 그 바짓가랑이 꽉 쥐고 당신의 축복, 내가 가지고 있던 축복 말고 이제 그거 알았어요. 그 필요 없는 거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 반드시 날 새기 전이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혹시 내 인생이 3시간 후에 하나님 앞으로 죽음으로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 당신의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올 거예요. 27절, 28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27절, 28절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내가 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졌다. 날이 새니까 난 갈란다. 어떻게 할래? 이게 뒤에 숨어 있는 질문이에요. 놔라. 하나님이 놓기를 원했을까요? 그 상태에서도 붙드는 마음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정말로 붙들었어요. 나한테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절대 안 놓습니다. 날이 새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 모습을 딱 보고 27, 28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진 걸까요? 저 주신 겁니다. 너의 뜻을 이루어 주마.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씨름하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서에 가보면은 좀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구약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여기 이겼다는 말씀이죠. 그 뒤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바로 이 말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기록에는 너무 감정이 배제되고 여백이 많고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호세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때 야곱이 씨름하는 하나님을 이긴 이유는 울며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울며 간구했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해결할 때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임한 하나님과 인생의 최대 문제를 논하고, 내가 넘어야 하는 분노는 에서의 분노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울며 불며 씨름하는 하나님과 다퉜던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를 그냥 보내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문맥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죠.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줄게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섭리 과정이 있습니다. 날이 샌다. 그만 와. 너하고 끝내자. 그렇게 각박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야곱의 마음이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일까요? 왜?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주시길 원한다며? 왜 그래요, 하나님?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길 반대로 올 때 축복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어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될 거야 하고 신이 된줄 착각하고 떠났잖아요. 돌아올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겠나이다 하고 돌아와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원위치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가 먹었던 선악과 뱉어내라.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다 뱉어내. 그러면 내가 구할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방법은 마음이 확실하면 내 아들까지 죽여서 너 살리겠다. 내 독생자 예수까지 죽일 수 있어. 마음만 확실히 정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33장 갑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잠깐 참고하고 갑니다. 2절의 얘기가 뭡니까? 일을 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완성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2절 말이 그겁니다. 내가 주관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3절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야곱은 울며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울며 축복을 간구하였다. 호세아서가 말씀하시는 기록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종교생활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갔던 길의 의미를 아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내 인생의 최대 걸림돌 에서의 분노는 중요한 게 아니니라. 다 잊어먹고 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섰음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싶냐? 아직도 에서의 생각을 하느냐? 시간이 없다니까. 날새에 마음을 줄 거야 말 거야. 예레미야 29장 갑니다.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전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마음 원위치로 돌려놓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여러분 12절은 만나리라 라는 자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는 조건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만나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은 수동태입니다. 만나지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지는 상태. 하나님이 져주는 상태. 한마디로 그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날 샌다. 야곱아 놔라. 나 갈란다.
그래도 만나주잖아요. 왜? 요건이 되니까. 울고 불고 하는 모습이 요건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이 요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사례가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해서 졌어요, 여러분. 대퇴골이 유골됐으면 졌지. 육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자꾸 야곱 보고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야곱이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됨을 인하여는 내어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만큼 원해야 됩니까? 처자식 버려야 돼요. 나를 얽매고 있는 재산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최대 걸림돌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조건부 소원 버려야 됩니다.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 잡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줘주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29절 바뀝니다. 이제 사람이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니라. 축복 받아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당신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죠? 참 그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축복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야곱이 29절에 이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해줘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 감춰진 겁니다. 그의 이름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감춰진 거예요. 네가 그 이름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분명히 정보 하나는 들어옵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름을 확인을 못했으나 야곱의 입에서 나가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맞다 그래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그게 신약에 베일이 벗겨지잖아요. 리빌레이션. 계시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4장. 신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람의 몸을 쓰고 내려오신 예수.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건축자들은 쓸모없는 돌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누구예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성전에 대해서 경배 올렸던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사와 바리새인. 성경에 정통한 자들.
쓸모 없어. 이거 이단이야. 신성모독자인데? 저런 게 뭐 하나님이라고 그래. 잡아 죽여야 돼. 신성모독은 그냥 놓으면 안 돼. 그 버린 머리, 버린 돌이 집, 어느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의 기초돌로 쓰시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부니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엘, 뒤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부니라는 것은 얼굴입니다. 그 부니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부니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질문 앞에 나의 모든 중심이 무너지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제가 그냥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와 씨름했던 그 씨름꾼, 그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다시 옵니다. 31절.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항로에서 새날이 밝는 때가 있습니다. 새날. 새해가 돋는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새날이 돼요? 부니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다리 저는 병신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 허락된 적이 없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대태굴이 유골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네 길 가라 그렇게 합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끝났다. 아이 억울합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야곱이 그걸 고백한 거 아닙니까? 고백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고백 없었어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착각이 아니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걸고 내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던 시기가 구원 과정에 지나갔어야 저는 야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못 살아요. 이 야곱은 어떤 힘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삽니다.
이게 새로 거듭난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변화가 내 안에 있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 항로에 이거 하나 해결하면 앞으로는 탄탄대로인데, 나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위협, 에서의 분노로 표현되는 그거 치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야곱이 24절에서 30절까지는 에서의 분노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야곱은 확 바뀌었어요. 직접 씨름하다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넘어야 할 분노는 에서의 분노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그 자가 겪어야 하는 진노가 문제구나. 이걸 놓고 하나님과 담판을 지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바딴 아람으로 출발할 때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나, 인격적으로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새날이 밝고 새 사람이 되어 저는 자 같은 야곱을 봅니다. 저희 말씀사랑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따라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저희의 모든 생각과 행로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